안녕하세요, 아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찌르입니다. 오랜만이죠? 요즘 자전거도 타세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갔다 온 데는? 최근에 갔다 온 데는 제가 자주 가는 안합. 안합? 그놈의 안합. 네. 다양한 데 갔다 오기로 우리 새해 초에 다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새해 초에 제가 이렇게 근무지가 이동이 있으면서 조금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또 변동이 생기게 됐네요. 자전거 좀 자주 타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고 싶어 하세요. 네. 새로 나온 고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어요. 오호! 언니가 몸 담고 있는 말로야 에이블 팀이라고 자전거 동호인 팀인데요. 거기서 협찬받고 있는 블리츠라는 고글이 있어요. 이 고글이 원래 스웨덴 브랜드인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홉 색깔? 9개의 색상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서 찌릉이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색상이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봐도 너무 많아요.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오, 강렬하죠. 너무 멋있다. 강렬하죠. 빨간색 펜은 이렇게 처음 봐요. 빨강이랑 깔끔하게 그쵸? 너무 좋거든요. 이거 진짜 한번 써볼래요? 오. 예뻐. 렌즈 색깔이 테랑 또 어울리게끔 너무 멋있다. 네. 코받침이 있어가지고 코받침 조절도 네. 가능해요. 코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뺐다 꼈다를 줄였다가 넓혔다도 가능했고 그 다음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 귀에 맞게 이것도 구부려져요. 진짜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레드가 있고요. 네온 오렌지. 어때요? 이쁘다, 이쁘다. 컬러가 진짜 다 너무 이뻐요. 그쵸. 뭔가 물 빠진 주황색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쨍하지 않은 주황색이라 예뻐요. 네온 오렌지 색깔이고요. 언니의 최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뭔데요? 네. 뭐, 라이트 그레이? 땡. 파우더 핑크? 맞아요. 파우더 핑크가 진짜.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땐 진짜 이쁜데요, 파우더 핑크? 그쵸. 너무 이쁜데? 실물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 짜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그쵸. 제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신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써보고 있어봐요. 변신이 가능해요. 어떻게 변신이 되지? 이게 고글을 사면은 밑에 테를 하나 더 줘요. 따라란. 반 하단 프레임을 하나 더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렇게 그쵸. 화이트가 이렇게 껴지는구나. 제가 한번 교체해 드릴게요. 저 보세요. 테리가 이게 겁내면 안 돼요. 이게 힘껏 있는 힘껏 이게 빼야 빠져요. 그거를 오 가운데를 이게 모든 컬러가 다 화이트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이게 어울리는 컬러가 다 세팅돼 있어요. 화이트 아니면 블랙. 봐봐요, 또 새로운 뭔가 오. 되게. 연한 컬러죠. 와, 예쁘죠? 너무 예뻐. 그쵸. 이거 진짜 예뻐. 이거 다른 느낌이죠? 예뻐. 예뻐. 이게 뭔지 알아? 예뻐. 근데 이거 근데 그래서 얼마예요? 금액은? 이거? 금액이 이거. 중요하잖아. 그쵸. 이건 10만원대 중간. 한 16만원. 금액 16만원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벗어봐요. 제가 세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다고 했죠. 벗어봐요. 마음에 드는구나. 이게 화이트랑 이게 딸기우유? 딸기우유 색깔이야. 그치, 딸기우유 색깔도 어울리는데 조금 더 가볍게 끼고 싶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코받침이 있어요. 코받침? 그쵸? 너무 괜찮은데? 세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오! 겁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가볍겠죠? 하단 프레임이 없으니까. 진짜. 이것도 이렇게 하면 더 뭔가 스포티한 느낌. 그쵸. 근데 언니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은? 이것도 멋있어. 그쵸. 이거 클리어 렌즈 끼면은 끝장나. 이거 멋있어. 클리어 렌즈 한번 껴볼까요? 클리어 렌즈로? 그쵸. 클리어 렌즈는 추가 금액이 있긴 있는데 제가 한번 껴볼게요. 트랜스페어런트 컬러예요. 어때?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말로야 팀 컬러야. 팀 컬러여가지고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조금 살짝 멀티컬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멀티컬러가 아니지 그냥 몸 매치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특정한 색이 아니라 조금 투명한 색이어가지고
사실 저 이런 거 분리 같은 거 진짜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아직도 겁나. 나도 겁나. 근데 거. 내가 진짜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준비를 해야 찍잖아. 그리고 내가 또 권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렌즈를 사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이렇게 소프트 쉘이 포함되어 있었고 클리어 렌즈 중에는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이대로 써봐봐요. 이게 어두운 있고. 색 저지에 너무 잘 어울려. 아 근데 아니야 밝은 색에 어울리나? 다 어울려. 이것도 있고 여기 밑에 이 테에도 있으면 진짜 클리 사진 엄청 잘 나와요. 이쁘다 이쁘다.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 괜찮은데? 그치. 이 색깔은 처음 보는 색이에요. 트랜스페어런트. 이쁘다. 컬러가 진짜 다 너무 이쁘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클리어 렌즈가 추가 금액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보통 그냥 유명하게 있는 고글 브랜드들 보면 금액대가 거의 20만 원대?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클리어 렌즈는 별도 금액 얼마예요? 49,000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20만 원 초반대? 네, 그렇죠. 20만 네, 9천 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임 네. 그 밑에 거가 하단 프레임? 네. 그게 또 별도로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3웨이 핏이 되는 거죠. 맞아요. 똑똑하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게 아 이런 것도 너무 예뻐. 근데 이 요즘에 요런 느낌의 컬러가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나? 아, 그래요? 맞아요 좀 그래요. 물 빠진 색깔이면 너무 좋아. 우리 물 빠진 색깔 좋아하잖아.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좀 파스텔 톤 느낌? 그 다음 이게 라이트 그레이. 이 라이트 그레이도 예쁜 것 같아요. 라이트 그레이. 이게 블랙. 이게 테두리마다 고글 색깔이 다 달라요. 이거 좀 빨간 붉은빛이 돌죠? 예뻐. 멋있겠는데? 네온 옐로우. 네온 옐로우. 언니 눈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 나쁜 사람들? 눈 나쁜 사람들은 블리츠에는 전용 보습 클립이 있어요. 따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뒤에 이 뒤에 그냥 꽂아주면 우와 끝. 안경점에서 도수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면 되는데 이 렌즈만 그럼 이 프레임도 별도 구매? 그쵸 눈 나쁘신 분들은 구매하고 네 도수 클립을 하나 한 번 더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끼면 돼요. 진짜 가성비 좋다. 그쵸 이 도수 클립은 블리츠에 있는 이거 비전 디자인 그 다음 퓨전 디자인 그냥 모든 게 이 도수 클립이 통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다크 블루. 이건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예뻐 예뻐. 그쵸 컬러 다 예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많은 고글들이 있는데 찌릉이의 픽은?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두 가지 정도 골라봐봐요. 두 가지? 네. 언니의 픽은 두 가지는 뭐예요? 저요 저는 일단은 핑크죠. 핑크 이게 핑크 그냥 핫핑크보다도 저는 이렇게 우유빛깔 핑크라고 하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우유빛깔 핑크가 딸기 우유 핑크. 그쵸. 딸기 우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정말 프레임을 여러 개 뺐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 사가지고 맞아. 네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나는 이거 트랜스페어런트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그쵸 그게 진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예쁘지? 야람한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요즘에 인싸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낮에도 눈알을 보이기 위해서 클리어 렌즈를 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세요? 몰라요. 몰랐어요? 낮에도 왜냐면 눈에 눈이 보이고 싶으니까. 멋있다 멋있다 이거. 그리고 이 고글이 보시면 이게 곡률이라고 하죠. 사람 얼굴 모형에 맞게 곡률이 좀 져가지고 조금 잘 감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앞머리 자르길 잘했어. 아 그래요? 오랜만이죠. 괜찮은데? 주머니가 고딩 같다고. 주머니는 좀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나봐? 이렇게 고글 이 정도 렌즈 크기면 좀 크게 나온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얼굴이 꽤 많이 가려져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상세 설명에 있는 이 주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아라 누나가 새로 이렇게 모아서 아라 누나가 사용하는 물품들 모아서 제가 셀렉샵처럼 편집샵처럼 이렇게 모아놨어요. 샵? 네 샵. 네, 딱 들어가 보면 아라 누나 샵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친오빠가 딱 들어가 보고 아라야 근데 네 얼굴밖에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아 그쵸 봤더니 제 인스타그램 보는 느낌? 그냥 다양한 헬멧과 고글의 조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라 누나가 결국에 일을 쳤네요. 일단은 이게 이 고글들이
보면 모델들이 거의 외국인 분들도 많고. 네. 저희는 아시안 핏. 그리고 한국형 맞아. 체형. 아시안 핏.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얼굴도 이렇게. 구글이 귀여운 콧대? 귀여운 콧대 필요하고 아시안 핏. 그렇죠. 아시안 핏들이 착용한 샷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딱 한국형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코 크고 코쟁이라고 막 불리고 그러지만 네, 그런 사람들도 어울리는 고글이 나름 있다. 네. 들어가 보시면 그냥 다양한 제가 쓰고 뭐 착용하고 입는 옷들이 하나씩 신중하게 골라서 올려놔봤어요. 네. 한번 또 구경을 가봐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벤트 같은 것도 종종 할 테니까요. 네. 네. 한 번씩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마음에 라이트 그레이. 결국에 일로 왔어. 그래? 이 렌즈 색깔이 보라빛이구나. 핑크인가 이게? 핑크 보랑? 나 이걸 껴가지고 모르겠어.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렌즈와 이 프레임의 조합이.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 배합이 다 렌즈마다 다 렌즈 색깔이 달라서 어떻게 이런 조합을 만들어줬는지. 여튼, 네. 네. 아바누나가 샵을 오픈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했으니까요. 네. 에, 아바누나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알아봐 주시면. 왜 이렇게 수줍어요? 네. 아, 그냥 지금은 많이 볼 게 없어서 지금 말고 조금 나중에 들어오세요. 많이 와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찌릉이랑 자전거 타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무슨 에버랜드 같아.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감사합니다.